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장막판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종목들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대주산업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해당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가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젯밤이었죠. 오늘 새벽 러시아와 폴란드 그 국경에 있었던 미사일과 관련된 악재가 시장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에 나왔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의 국제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료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에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대주산업과 함께 한일 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무언가 큰 차이가 있죠.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장 초반 대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고 시장 또한 장 초반에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폴란드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만한 그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아마 어제 있었던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해당 변수는 시장에 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리스크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산업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오늘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 우선은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실적이 꽤나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대주산업 이청원 FA님이 보시는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금양과 함께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신고가 행진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의 이제 본사 근처에 이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양극재, 나노 분말 첨가제가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미래 나노텍에서 독점적으로 이 전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흑자를 내고 있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인데, 우상향 흐름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7,5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실적 대비해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뭐 1파 정도 조정 상승이 나왔고 2파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3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최근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오늘 은봉으로 거래량을 죽이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가 상승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극재에 들어가는 나노 분말 첨가제 이게 이제 독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2차 전지라는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시장이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햄버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는데 기준을 대략 한 3,9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한다라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점은 한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내일 시초가에도 공략이 네.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